오페를 시작하겠습니다. 3귀.
왕제대용왕구원다 금달바왕왕
법성계를 우리가 외우면서 내가 자주 거론하는 말이 있죠.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숙이 등리이라. 그것은 우리들의 그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가 그야말로 오늘 마침 봄비도 이렇게 내리는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그 환희와 즐거움과 행복이 사실은 가득 넘치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각자 성인의 공부를 해서 인생에 대한 이해를 얼마만치 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는 거죠. 화엄경 공부도 그와 같습니다. 화엄경 공부를 우리가 다 같이 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신심을 내고 또 그동안 이제 축적된 어떤 그 신행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화엄경에 대한 그런 그 깊은 이해를 할 때 그야말로 화엄경에서 또한 하늘에서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보석이 비가 쏟아지듯이 쏟아지고 있는 그러한 그 법피 선열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화엄경 공부라는 게. 그런데 또 우리가 얼마만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신심을 내고 또 그것을 이제 한 구절 한 글자 빠뜨리지 않고 깊이 깊이 천착하는가에 따라서 또한 각자 얻는 소득은 또 다르죠. 오늘 제가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전번에는 호주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법회를 늘 이제 보다가 법회 날에 맞춰서 와서 인사한 적이 있었죠. 오늘은 마침 그 일본에 사시는 분이 이 법회를 염화실 인터넷을 통해서 늘 인터넷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법회에 한번 동참하려고 날짜를 맞춰가지고 비행기 시간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것을 꼭 그렇게 맞춰서 한번 꼭 한번 이 법회에 동참하고 싶다는 그런 그 원력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 오늘 오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조금 일어나 주십시오. 일본 사이타마시에서 오셨다는 보살님. 저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살님은 보살님대로 이 법회에 감동을 해서 이렇게 법회 날짜에 맞춰서 한국까지 이렇게 왔지만은 또 우리는 그 사실에 보살님 못지않게 감동합니다. 첫째 제가 감동을 하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우리 불자님들이 다 같이 그렇게 감동을 하셔서 오늘 아주 좋은 법공양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오십시오. 또 저기 또 승원거사라고 인천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이 또 계세요. 거사부인데 아주 너무 고맙죠. 뭐 진주서, 대구서, 울산서 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있고 이 법회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들은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이렇게 오십니다. 그 또한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전번에는 또 대만서 그 화엄경을 200분하고 손수 이렇게 모시고 와서 스님들에게 또 공양 올린 그런 사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부처님의 그 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우보익생 만허공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엄청난 보물을 하늘에서 쏟아붓듯이 그렇게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뜨고 그러한 것을 느끼고 누릴 때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거죠.
오늘은 불명호품, 부처님의 명호를 쭉 소개하는 그런 그 시간인데, 89쪽 그 하단 북방의 10종 명호, 거기죠. 북방의 10종 명호,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불명호품이 이제 끝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 많고 많은 부처님의 명호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100억만 종종 명호가 사실은 있는데 다 소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늘 이제 끝에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 천지 만물 두두물물 삼라만상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처님이 아님이 없다. 이 뜻이에요. 이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을 첫째는 우리가 부처님으로 존중해야 되고 나아가서 일체 생명을 부처님으로 존중해야 되고 그래서 자연도 궁극적으로 사람의 삶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뭐 기계가 많이 발달했다고 막 무자비하게 자연을 헐고 개발할 것이 아니라 아껴가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자세 이런 것들도 이 환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이 사화세계 북쪽에 다음에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풍락이라. 풍성할 풍자하고 즐거울 낙자입니다. 그 세계 이름이 참 근사하죠. 풍락이라. 넉넉하다. 즐거움이 아주 넉넉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여래가 거기에서 혹은 이름이 단복화색이며 황화수나무에 열리는 또는 금색화나무에 열리는 꽃 이름입니다. 혹은 이름이 일장이며 그랬어요. 해가 갈물이 되어 있다. 해가 감춰져 있는 그런 이름도 있고 홍명 선주 잘 산다. 살 주자죠. 머물 주자 선주며 혹은 이름이 현신통이며 신통을 나타내며 혹은 이름이 성초매며 그랬습니다. 성품이 뛰어났다. 맷자는 멀리 간다, 지나간다 한 뜻인데 역시 뛰어날 초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홍명 해일이며 지혜의 태양이며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지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마음이 번뇌가 사라지고 참마음 신령스럽게 아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 신령스럽게 아는 공격 경계하는 그런 그 마음 작용이 해일입니다. 지혜의 태양과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비 오면 비 온 줄 알죠. 따뜻한 줄 알죠. 봄이 온 줄 알죠. 봄이 오면 천지 만물이 전부 생동하는데 그 생동하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전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느끼고 감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해일이 아니고 뭡니까? 지혜의 태양이죠. 홍명 무해며 걸림이 없다. 우리 마음자리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구속하고 뭐 쇠고랑을 채우고 감옥에 가두고 뭐 발고랑을 채우고 아무리 해봤자 몸만 구속했을 뿐이지 우리 마음은 결코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걸림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름을 또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홍명 여월형이다. 달처럼 나타났다. 어두우면은 또 달이 떠서 세상을 밝게 비추죠. 그냥 비추는 것만 아니라 해는 밝지만은 달은 덜 밝은 대신에 운치가 또 기가 막힙니다. 달의 운치는 말할 수가 없죠. 초생달은 초생달대로 마늘은 마늘대로 홍명 신속질이라 신
질풍이나 신질풍 아주 빠른 바람이다 그랬어요. 바람이 아주 너무나도 속도가 빠른 그런 그 바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기도 하고 청정신 혹은 이름이 청정신이다. 아주 텅 비어서 깨끗한 몸. 그다음에 이와 같은 등 백억만 가지가지 명호를 영재 중생으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별지경케 하시니 각각 알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름 많죠? 한 분이 몇 개씩 됩니다. 오늘도 그사분 두 분이 법포를 받아갔는데 또 여러분들 또 보살님들은 보살님대로 불명이 또 다 있고 뭐 또 별명으로 뭐 어머니도 될 수도 있고 할머니도 될 수도 있고 온갖 이름이 다 있습니다. 여기 좋은 이름 다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부처, 진여자성 부처는 어떤 것도 다 감당합니다. 어떤 것도 다 감당할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한 능력과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진여불성의 자성자리니까 우리들 참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동북방의 십종명호라. 모든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 동북방에 다음에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섭취다. 거둬들여서 취한다. 그렇죠. 부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또 있습니다. 섭취. 예. 좋은 거 있으면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섭취. 예. 명예, 좋으면 명예를 취하려고 하고, 재산이 좋으면 재산을 취하려고 하고, 부처님이나 보살들에게는 중생을 섭취하려고 해. 중생을. 우리 중생들이 명예와 재산 취하려고 하듯이, 불보살님들에게는 중생을 섭취하려고 해. 섭취해서 뭐하게? 교화하고, 제도하고, 성숙시키고, 성취시키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명호가 섭취예요. 내가 그전에 언제 그런 이야기 했었죠. 저기, 스님들이 네팔에 뭐, 그, 성지순례 갔다가 등산을 하는 그 코스가 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뭐, 계란을 뭐 한 10개를 구했는데, 생각만 해도 웃었죠. 10개를 구했는데, 같이 간 사람이 한 10명쯤 돼. 근데 어떤 스님이 혼자서 한 대여섯 개를 먹어버리더래. 여래가 거기서 홍명 영이고며 영원히 고통을 떠난 자리. 우리 참마음 자리, 참사람 자리는요, 사실 고통 없어요. 사실 고통 없는 자리가 우리 참사람 자리입니다. 근데 오원으로 된 이 아니비설신이 육근으로 되고 색성향 미촉법으로 된 이 육신, 형상 있는 나는 고통투성이야. 매일매일이 고통투성이야. 또 이 병이 낫는가 하면 저 병이 있고 보통 뭐 이도 앓고 머리도 앓고 거기다 또 간혹 감기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디도 아프고 어디도 한 너댓까지는 다 가지고 있어 병을. 예. 너댓까지 그거 적은 거 아니야? 많은 거 아니야? 몇 가지. 그래서 혹은 요즘 어떻냐 하면 아이고 종합병원이야. 병을 한 19가지 가지고 있으니까 종합병원이라 이래버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의 희망이고 결국 의지해야 하고 또 끝내 그것으로서 참 나를 삼아야 할 그 자리가 있잖아요. 불성진여. 찾아보면 안 보여. 그러나 신령스럽게 알아. 공적영지. 없는 것 같은데 묘하게 해서 진공묘이야. 그래, 조사스님들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진공묘이라. 공적이 영지다. 그 속에서 계정의 사막이, 계와 선정과 지혜, 사막이 거기서 발생하고, 또
또 육바라밀이 거기서 또 생기고 보살의 온갖 만행이 그 형상없는 그 참마음 자리에서 그렇게 발현합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천변만화하지 않습니까? 중생은 그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모습을 다 나타내 보입니다. 그걸 천변만화한다. 천간이나 만간이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작용이 있잖아요. 그건 늘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천변만화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이고 영원히 고통을 떠나는 것이며 혹은 보해탈이며 널리 해탈했다. 널리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해탈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에서부터 해탈했다. 모든 것에서. 그래서 사람들 우리는 그 경계에 끄달리는 것이 너무 습관화됐어요. 너무 습관화돼서 그 참 그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한때 내가 좋아했던 책이